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학예연구사 이인혜입니다. 오늘 설명할 유물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책에서 자주 접해왔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했던 옛날 물건, 바로 부적입니다. 부적은 보통 앞귀를 쫓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믿는 글씨나 그림, 기호 등을 그린 종이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꼭 노란 바탕에 빨간색으로 글씨가 적힌 종이가 아니더라도 주술적인 힘으로 어떤 의도를 이루고자 만든 물건을 모두 부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문화에도 존재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오마모리라고 부르는 부적을 신사나 절에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서양에도 아뮬렛이나 타리스만이라고 부르는 부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문학이나 MMORPG에 친숙한 친구들은 부적이 무엇인지 그 기능을 금방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터키나 그리스, 세르비아, 그리고 중동 등지에서는 나자르 본주라고 부르는 부적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Evil Eye, 즉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해치려고 마음먹은 사악한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에 팔찌나 목걸이를 갖고 다니거나 집의 문에 걸어둔다고 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운을 좋게 만들어 좋은 일이 발생했으면 하는 바람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건 인간이라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부적도 이와 같은 선에서 설명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는 것은 부적을 찍어내는 부적판과 부적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여겨지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살았던 동물 중 가장 무서운 동물이 호랑이였기에 호랑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상징적으로 나쁜 운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적을 사람들이 필요로 했으면 부적을 그리다 못해 찍어내기까지 했을까요? 부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오래 살고 재물을 얻고 취업에 성공하고 원하는 학교에 단박에 붙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부적입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일을 피하고자 하는 부적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종류의 부적으로 병을 물리치는 병부입니다. 옛날 의원 한번 보기 힘들고 약방문도 제대로 얻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이 병을 물리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적에는 위에 병인 폐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때로는 무릎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어느 아픈 부분을 콕 집어서 낫게 해주는 부적은 없었던 것일까요? 이번에 보는 부적의 위에는 뇌병탐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뇌병, 머리가 아픈 사람은 이 부적을 삼키란 뜻이지요. 다음 부적은 안질부입니다. 부적의 그림을 보면 티끌이 들어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무언가로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다음 부적은 복질탐부입니다. 아마도 뭔가를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거나 기생충이 있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대규모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도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의도로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없지만 혈액이 섞인 설사를 일으키는 법정 전염병인 정리가 낫기를 바라면서 만든 정리탐부가 있습니다. 콜레라를 막기 위한 부적도 있었습니다. 콜레라는 19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전염병인데요. 당시 조선에는 1821년에 청나라를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평안감사가 콜레라 전염병을 감지한 후에 10여일 만에 천여 명이 사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부적과 같은 민간신앙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면 발끝이 쥐에 물리는 것 같은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사람들은 쥐 귀신이 몸에 침입했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가 그려진 부적을 문에 걸어놓기도 했다고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기록했습니다.
콜레라균의 유행과 부적, 마치 오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생각나지 않나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부적에 매달리지 않는 까닥은 그동안 발전해온 의학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식 수준 향상 때문이 아닐까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진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큐레이터 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